대로 나왔는데요. 자, 처음으로 힙 무대를 인사를 한 거잖아요. 무대 마친 소감 궁금해요. 솔직히 많이 차고요. 굉장히 퍼포먼스가 격렬한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 헤드셋 마이크를 해가지고 정말 춤을 부시겠다라는 네. 마음가짐으로 지금 춤을 췄더니 숨이 너무 차가지고. 네. 아니, 잠시 뭐 물 드셔도 괜찮고요. 감사합니다. 네. 머리, 어깨, 무릎, 발, 이건 저 집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마마무의 그 윈드 마지막 그 앨범 3월에 발매되었던 앨범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이제 마마무 앨범으로 태교를 하고 지금 아이가 100일이 돼가지고요. 네, 아이가 굉장히 지금 네, 비금이 가득하나요? 100일도 되기 전에 뒤집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힙! 정말 마마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힙이라는 표현이 정말 잘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정규 2집 앨범 타이틀곡 힙은 타인의 시선에 의식하지 않는 삶, 가장 나다울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노래인데요. 진정한 힙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니까 노래를 듣는 많은 분들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조금 더 나 스스로를 아끼고 당당하게 살면 좋겠다라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 의미 자체가 평소에 그동안 보여준 마마무의 모습 그대로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해 하면 공부 진짜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마무기 때문에 정말 따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 곡이요. 그동안 계속 함께 해왔던 국내 최고의 프로듀서죠. 김도훈 씨가 또 참여를 했잖아요. 그동안 작업했던 작품들도 정말 메가 히트를 기록했었거든요. 이번 타이틀곡 딱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노래가 워낙 신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신나는 노래가 항상 처음에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신나면서도 멋있게 풀어냈으면 좋겠어서. 근데 워낙 이제 대표님이랑 우상 오빠랑 두 분이서 이미 멋지게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저는 거기서 이제 좀 뭐 저의 이런 느낌도 좀 담아낼 수 있어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곡을 어떻게 보면 저희는 가사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노래지만 뭔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가사더라고요. 그래서 뭐 화사형은 작사에도 참여를 했고 저희 뭐 셋은 얘기를 하면서 좀 스토리도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네. 더 재밌게 참여했던 곡이라 저희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화사 씨가 작사에 직접 이렇게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자신감이 넘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노래를 통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게 진정한 힘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멤버들 가장 힙한 포즈가 있다면 어떤 포즈일까요? 사실 조금 전에 포토타임에서도 보여준 게 네. 있을 텐데 저희 시그니처 포즈가 있어요. 시그니처 포즈? 네. 두 개가 있어요. 네, 두 개가 있어요. 하나부터 가보면 네, 첫 번째 포즈 힙의 포즈. 네, 힙한 포즈. 마마무만의 힙한 포즈 두 개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바로 갑니다. 일상 속의 힙. 일상 속의 누구나 할 수 있는. 네, 조금 전에는 무대 위에서 힙이었나요? 네. 자, 일상 속의 힙. 하나, 둘, 셋. 아, 네. 이건 진짜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 마마무가 하니까 뭔가 좀 다른 느낌도 있는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무대를 끝나고 나서 숨이 헐떡일 만큼 정말 강렬한 그 무대를 갖고 논다고 하잖아요. 그런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사실 퍼포먼스만 아니라 마마무 하면 가창력이잖아요. 이 안에서의 킬링 파트가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들려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Respect You 라는 가사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뭔가 좀 자기 자신도 그렇고 뭔가 남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되게 리스펙 해주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좀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다
단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잠깐 들려주실 수 있어요? 너무 짧은데. 아, I love you. 네가 뭐라든 간에 respect you. 네가 뭘 하든 간에 네가 뭘 하든 간에 존중한다. 네. 네. 그리고 또 있어요? 멤버 강자? 저는 제 파트에서 좀 희열을 느꼈던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이제 저의 그 심정을 말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가 날 자극한 여러분 감사. 거기서 멈춘 찌질이 반사라는 게 있어요. 이제 뭔가 자극은 좋지만 남을 헐뜯고 뭔가 그러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반사를 날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쾌하게 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살짝 들려주세요. 날 자극한 여러분 감사. 거기서 멈춘 찌질이 반사. 네. 아, 예. 좋네요. 아우, 라이브 참 좋고.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 화사 씨는? 아, 저는 그거 아니에요? 카페? 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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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조금 뭔가 너무 너무 가지 않는 선에서 아주 위트 있게 재치 있게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화사 씨라서 괜찮아요. 화사 씨도 용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솔라 씨는요? 어느 부분? 전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모두 좋습니다. 좋아요. 자, 역시 우리 믿고 듣는 믿든 만부인데요. 킬링 파트까지 듣고 나니까 다른 곡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무려 11곡의 곡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무한 재생을 하게 되겠지만 마마무 여러분이 직접 추천하는 곡들이 또 있을까요? 어떤 곡이 있을까요? 저는 헬로 마마라는 곡이 있는데요. 네. 이 노래를 이제 처음 딱 들었을 때 이게 엄마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이제 엄마를 생각하면은 좀 뭔가 그냥 눈물이 막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이 노래를 딱 처음 듣고서 집에서 막 혼자 울었어요. 그냥 너무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냥 감정이 좀 북받쳐가지고 이제 따로 살다 보니까 네. 갑자기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래서 되게 좀 와닿았던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네, 헬로 마마라는 곡이고요. 휘인 씨는 어때요? 저는 이제 열밤이라는 제 발라드 곡이 있어요. 네.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말 그대로 이제 텐 나잇, 열밤. 뜻인데 이제 이별 후에 그런 상실감 그런 감정을 되게 담담하게 풀어낸 발라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문별 씨는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저희 이번 정규 앨범 중에 제일 좋은 저의 취향 저격을 한 노래가 있는데요. 네? 저희 오프닝에 들려드렸던 우린 결국 다시 만날 운명이었지 네. 라는 노래가 저희 1번 트랙에 있거든요. 네. 이제 뭔가 그 곡으로 인해서 저희 이번 정규 리얼리티 인 블랙이 완성되는 곡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모든 곡을 합쳐서 보면 저희의 네 명이 운명이 결국은 만난다 라는 거를 이제 함축해서 만든 노래인데 처음 듣자마자 저희 네 명 다 너무 좋아했던 곡이라서 네. 무대할 때도 좀 뭔가 더 희열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수록부터 굉장히 강렬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애정이 있기 때문에 경연 끝나고 1위 한다면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요? 그때는 정말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적이 없습니다. 파사 씨는 말을 잊지 못하던데요. 잘 못해요.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곡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저도 우린 결국 다시 만날 운명이었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좀 빼고 제외하고 네. 추천을 드리고 싶다면은 배럴 네. 네.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계속 듣다가 녹음한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듣다가 계속 가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 곡으로 네. 그리고 좀 뭔가 멜로디나 이런 음악풍 자체가 조금 좀 아련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네. 그래서 그 곡을 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11곡 모두가 하나하나 정말 기대가 되는데 이제 수록곡 소개까지 들어봤어요. 그 어느 때보다 앨범에 대한 멤버들의 참여도가 높은 만큼 역대급 완성도의 앨범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와의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기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